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은. 아, 네. 네, 저는 19살 권영서라고 하고요. 검정고시 전형으로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기교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네. 들었는데.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장신대학교에 기독교 교육과가 있다고 되게 저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냐 해서 제가 그때부터 찾아보고 알아보게 됐습니다. 그냥 일반 교육과도 있잖아요. 네네네. 네, 일반 교육과 말고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으신지. 네, 저는 나중에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육보다도 기독교 교육을 배워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. 네. 좋네요. 작년에 제가 찍은 홍보 영상 보셨다고. 아, 네, 맞아요. 홈페이지에 네. 있는 거 봤었는데. 네, 입시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네.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. 아, 네. 혹시 그 전에도 오신공이라는 채널 아셨나요? 잘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입시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? 네, 맞아요.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. 그 신학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자 말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. 신학대학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. 네. 신학과 내에도 그렇고 이제 기독교 교육과도 그런데 기독교 관련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. 대안학교 교사라던가 아니면 종교 관련 과목을 맡는 그런 교사로 가거나 아니면 뭐 기독교 언론이나 기독교 방송사, 그 NGO 단체 같은데 꼭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장신대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학교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네. 창업 교육 같은 것도 있고 신대원에 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리고 그 타 신학대학교 이제 기독교 교육과랑 네네.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의 차이점이 제가 주변에 이제 기교과 나온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. 전기련이라는 게 있대요. 그래서 전국 기독교 교육과의 연합 같은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교재로 사용하는 책들이 장신대 교수님이 쓴 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장신대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좀 기독교 교육 쪽에서 학계에서 좀 인정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. 좀 저자 직강 수업을 들을 수 있다.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인 기독교 교육 과목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다 얘기가 많았고요. 또 타 학교랑 다른 점이 교직 인수가 되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졸업을 하면은 100% 교원 자격증이 나온대요. 좋네요. 아, 입시 면접에 꿀팁이 혹시 있는지. 네. 수시에서는 면접 비중이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내가 기독교 교육에 진심이다.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. 평소에 이런 교육이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자기만의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들을 교수님들이 꽤 하신다고 해요. 현재 기독교 교육의 문제는 무엇인가? 뭐 기독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?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꼭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네. 평소에 가르친다는 게 뭔지 뭐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쪽 방향에 내 어떤 비전이나 소명이 있다는 거를 좀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태도 면에서 아무래도 교육과다 보니까 실제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자신감이나 전달력, 그런 당당함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아, 정말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주변에서 네네.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때보다 들어가서 더 힘들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네네. 네, 실제로 어떤지. 그래서 제가 이 소문이 맞냐고 네. 물어봤는데 200% 사실이라고. 진짜요?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의 다른 이름이 기독교 발제학과라고 한대요. 그러니까 이런 발표, 발제, 막 조별과제가 워낙 많아서 또 이게 기독교 교육과잖아요. 네. 그래서 전공이 두 개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독교도 배우고 교육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수업량이 기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제 3학년을 3학년이라고 부른대요. 3학년. 그래서 네. 왜 그러냐면 이제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. 수업을 되게 미리 땡겨서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. 3학년이 엄청 힘든 학기고 교생 실습도 나가야 되고 그냥 물리적으로 하는 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4학년 1학기만 지나면 좀 편해진다고. 학교의 행사나 각
각과의 활동 같은 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행사는 이제 사경회라고 있거든요. 네.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이런 의미인데 네. 수련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원래 코로나 전에는 2박 3일로 이렇게 했었고 거의 예배가 한 7번 정도? 그리고 그 사이에 성경 공부가 한 3, 4번 정도? 그래서 진짜 일단 이렇게 되게 말씀 중심 또 뭐 개교 기념제, 종교 개혁제 이런 축제가 있어요. 그 저희 학교 미스바 광장 아시나요? 네 알아요. 네 거기 이렇게 동아리별로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하고 공연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교과는 네. 기교과 내 자체 행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뭐 기교과의 밤 컨퍼런스 이런 거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련 또 봉사 같은 걸 많이 나간다고 들었어요. 네, 네 다양하게 있네요. 아, 학교의 혹시 전반적인 분위기나 선후배 간의 관계는 어떤지? 아, 네. 일단 분위기는 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되게 훈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처음 딱 입학했을 때 그냥 교회 그 모임 같다 이런 느낌 임원하던 네. 친구들만 모아놓은 느낌 되게 약간 훈훈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 기독교 교육과가 특별히 되게 끈끈하다고 들었어요. 되게 막 공동체적인 게 강하고 약간 선배들이 후배들을 약간 아기 보듯이 대한다고 그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장점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주변에 물어봤는데 다 하는 얘기가 비슷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평생 가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제일 큰 장점으로도 많이 꼽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대도 나와보고 여기도 다녀보니까 일반대는 대학을 약간 취업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잠시 내 취업을 위해서 머물러 가는 곳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졸업 후에는 또 그냥 각자 할 일 하러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 강하다면 좀 이런 신학교들은 대체로 어떤 진로와 상관없이 이제 평생 같이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고 제가 지금 다니는 신대원에도 이렇게 톡방이 있는데 네. 톡방 이름이 천국까지 같이 가는 시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톡방 이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순례 여정을 계속 같이 해 나간다 좀 이런 공동체성 이런 게 강점 장점인 것 같고 다른 신학교와 다른 장신대만의 어떤 장점은 좀 통전성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은데 신학에서도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.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조금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때 장신대는 좀 두루두루 배우는 좀 넓게 보게 해주는 그런 좀 학풍이 있어서 그런 게 장점이라고 네. 혹시 좀 궁금한 게 많이 도움되셨나요? 네. 확실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. 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험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네, 좋은 결과 있으면 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